서울주택도시공사의 최신 이슈를 전합니다. 이달의 SH 키워드 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KB국민은행이 공공전세 혁신을 위해 협력합니다. 양 기관은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살기를 기피하는 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서울형 안심전세 플랫폼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공전세 정보를 손쉽게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플랫폼,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및 임대주택 전용 플랫폼 구축 협력,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금융상품 개발 및 재원 확보를 위한 금융모델 연구, 공공 및 민간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사업 혁신 및 건설근로자 삶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층의 건설 현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김원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가 적정한 대우를 받도록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정 임금 지급, 경력관리 정착과 청년층의 고용 확대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 도시연구원이 실제 분양 원가에 기반한 분양 이익 분석을 통해 후분양제와 분양 원가 공개를 지속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H공사가 2022년까지 공개한 26개 단지의 준공원가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19%의 분양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모집 공고 시점 공개한 분양 원가와 실제 준공 이후 분양 원가 간에는 공급 면적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99만 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대부분이 택지비에서 발생한 차이였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폭우 및 폭염으로 인한 건설 현장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김원동 사장과 안전전문가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폭우 및 폭염으로 인한 건설 현장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폭우 및 폭염 대응 모의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구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종부세 감면액 약 64억 원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따라 SH공사가 민간토지를 빌려 장기전세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는 민간토지 사용형 상생주택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7월 19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 동북권 광역중심지인 창동, 상계 일대 일자리, 문화의 핵심 사업이 될 시드큐브 창동의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시드큐브 창동 오피스텔과 같은 고품질 공공주택을 지속 공급해 1,000만 서울시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이해관계자 맞춤형 인권경영체계 구축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경영인증원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공사는 2018년부터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노사공동 인권경영 선포식 개최 등 인권경영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 양천구 봉영여자중학교 2학년 학생 141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이프홈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찾아가는 세이프홈 캠프는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해온 시민참여형 재난안전 분야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난 2년간 온라인 시행 혹은 재난약자가 이용하는 기관을 찾아가 60여 회의 맞춤형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등이 개최한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지방공기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공공기관 중 최초로 하자보증기관 이외에도 긴급시설민원 대응 전담 조직을 운영한 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함께 걷겠습니다.